자, 여기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꼭 선생님이 된 듯한 기분인데, 여러분 앞에 죄송합니다. 땅굴 설명을. 이 지도는 우리나라 남쪽 지도인데,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통령님과 국방부 장관님을 만나기 위해서, 작년에 만든 지도입니다. 자, 먼저, 큰 타이틀의 지도, 남침 땅굴 침투 현황. 그래서 보시게 되면, 1땅굴이 있죠. 1땅굴. 그 다음에 철원의 2땅굴. 여기 보면은, 어길리, 이길리입니까? 어길리, 이길리로 생각이 되는데, 이길리 쪽에 2땅굴. 예, 그 다음에, 이길로 돼 있네, 이길. 네네. 그 다음에, 이쪽, 자유의 다리 건너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이쪽에 제3땅굴. 개성이 시내가 이렇게 전망대에서 보면은 개성 시내가 보이는 그 옆구리에 3땅굴이 존재하고 있죠. 3땅굴과 2땅굴은 우리가 개방이 되고 서울 근교에 있는 관계로 자주 가볼 수 있는 관광 명소가 되었죠. 그다음에 4땅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도가 살짝 조금 어긋나긴 했는데 4땅굴이 이 해안면 이쪽 양구 인제 접경으로 해서 양구 쪽에 여기 가게 되면은 뭡니까? 산이 이렇게 분지의 모양으로 싹 되어 있는 예전에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동네가 전부 쑥 파여 가지고 산으로 삥 둘려 있는 동네인데 그 안쪽 산이 높은 산 중턱에 땅굴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땅굴, 2땅굴, 3땅굴, 4땅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5땅굴이죠. 우리의 호프 이창근 단장님 이하 많은 땅굴의 선배님들께서 작전을 하고 수고를 해주셔서 법원에서 5땅굴로 명명받은 땅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5땅굴로 되지 못한 그런 아픔이 있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을 발표하기 전날, 이 땅굴을 방송에 내는 바람에 SBS에 냈던 백학면 9mm 땅굴이죠. 그래서 5땅굴로 명명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어떤 원리로 이것을 땅굴을 지도를 그렸냐면 미국에 계신 우리 김철희 장로님. 올해 97세입니다. 재작년부터 한국에 오기 시작해서 재작년 6월 8일 날 넘어오셔서 올해까지 1월 달까지 오셨다가 1월 15일 날 미국으로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올 3월 달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지금 1년 반 2년여 동안 저와 함께 땅굴 탐사를 전국을 보시게 되면은 철책적으로 갔다가 돌아왔다가 갔다가 돌아왔다가 갔다가 돌아왔다가 동서로 횡단을 하면서 저 밑에 부산, 목포 그리고 위쪽에서 서해안 쪽으로 쭉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올라오고 그다음에 섬 지역으로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동해안으로 내려갔다가 또 돌아오고 하는 과정을 한 8개월여 동안 반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땅굴 지도를 그렸습니다. 뭐 땅굴 지도가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의 땅굴 지도는 그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하는데 땅굴을 지도를 그려서 제가 좌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땅굴 지도 좌표 뜨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땅굴 지도를 가서 이 지역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위치 딱 저장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북위 및또 위도 경도가 딱 잡히고 그걸 갖다 쭉 다우징으로 탐사를 쭉 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지도를 딱 그려서 딱 그리면은 일직선으로 딱 지도가 그려지는 내비가 찍는 그것을 여러 번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1차 오늘 발표해 드리는 거는 서울 경기에 들어와 있는 거 이런 거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의심의 눈초리로 하기 때문에 사람을 이분화시켜서 서로 다투는 술자리에서 땅굴이 있다 없다 다투는 근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땅굴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 이전에
전방 철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공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공개하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철책선이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1km 간격으로 쫙 뚫었느냐, 그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5km 간격으로 뚫었느냐, 10km 간격으로 뚫었느냐, 얼마 간격으로 뚫었느냐를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고 의심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우징 탐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전방지역을 전방지역으로 갔다가 그 군인들 근무 서서 출입 통제됩니다. 쫓겨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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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겨난 거지. 여러 번 쫓겨나면서 쫓겨났다는 걸 뭘 얘기하냐면 최대한 전방 쪽으로 돌았다는 얘기예요. 전방 쪽으로 전방 쪽으로 길을 가다 보면 막혀서 돌아 나오고 하면서 북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길이 없는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탐사를 해보니까 아무데나 땅굴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땅굴을 판 지역이 따로 있더라는 얘기예요. 공통적인 현상이 뭐가 있냐면 과거에 북쪽에 있는 광산이 있는 지역. 예를 들면 개풍군에 있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하성면 여기 보면은 애기봉 전망대거든요. 요 자리가. 여기 크게 확대가 됩니까? 김포 하성면 얼마 전에 우리가 탐사 갔던 김포 하성면 여기 이 코너 부분 요 지금 끄트머리 부분 요 부분이 애기봉 전망대예요. 애기봉 전망대 건너편에 보게 되면 요쪽에 사곡광산이라고 있어요. 네. 사곡광산. 이창근 단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죠. 네. 사곡광산이 있어요. 요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뚫어들어오는 광산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중점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북한의 지명이 나오는 지도가 있는 모양이죠? 그거는 이제 조금 지도가 있고요. 제가 이 지도를 만들면서 네. 북한 지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우리가 구입할 수는 없고 지도 만드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줄 수는 있대요. 그래서 제가 광산 있는 지역 특별한 지역을 좀 이렇게 내가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곡광산에서 땅굴이 이렇게 파집니다.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사곡광산에서부터 2개,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망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쪽 사곡광산에서부터 나가면은 이 애기봉 쪽으로 땅굴이 막 들어와 있고요. 애기봉 쪽으로. 그 다음에 애기봉 이쪽 사곡광산 주위에서 파주 일산 쪽으로 또 들어온 라인들이 있어요. 설릉전망대 쪽으로 들어간 라인도 있어요. 사곡에서? 네. 방향이 그렇습니다. 땅굴 방향이.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방향에서 보게 되면은 이쪽 연안 쪽에서 넘어올 때 교동면 쪽으로 넘어와서 성모도 쪽으로 들어온 땅굴이 있어요. 성모도. 그 다음에 이쪽 양사면 쪽에서 북에서 넘어온 땅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양사면 쪽에 이쪽 사자 사이 이쪽 교산 덕하 이쪽으로 들어온 땅굴 여기가 되면 여기도 나름 전망대가 있거든요. 그쪽에도 강화 전망대 뭐 통일 전망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강화 제가 여러 번 가보긴 했는데 이름은 정확치 않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강화 쪽으로 들어온 땅굴이 넘고 넘어가지고 여기도 보게 되면은 몇 개 망이 들어오 몇 개 라인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고 하나는 인천광역지 영종도 국제공항 쪽에서 바다를 건너서 들어온 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쪽 아까 얘기했던 사곡광산 개풍군 개성시 이쪽에서 들어온 삼땅굴 인근으로 들어온 거. 여러분 삼땅굴이 남북땅굴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삼땅굴은 남북땅굴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동서땅굴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지도상으로 이쪽에서 우리 땅이 북한 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오다가 쑥 들어간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뚫어서 가까운 쪽 최대한 남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뚫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뚫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땅굴이 이렇게 뚫었다면 진짜 땅굴은 이렇게 뚫는다는 거예요. 남북으로 지금 있는 78m 삼땅굴 밑에 진짜 땅굴이 이렇게 들어와요. 진짜 땅굴이. 그 땅굴이 들어오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문산 이쪽 파주 이쪽으로 들어오는 오늘도 가다 보니까 지하차도 밑에 땅굴이 지나가는 것을 그때 탐사했던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다우징을 들어봤는데 역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강화 라인 그 다음에 개풍군 해가지고 김포 쪽 파주 쪽으로 나가는 라인
그 다음에 삼당굴에서 나가는 라인.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1사단이잖아요. 1사단 옆에 25사단 1당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그 옆에 28사단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연천 신서면 대광리 이쪽으로 있는 중면 이쪽으로 있는 국군 5사단. 5사단 지역. 연천 이쪽 지역. 그래서 연천 5사단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아는 것이 거기서 90년도 전후에서 군생활을 했고 전방 철책 지역에서 이쪽 방호벽 군 근무수는 초소 방호벽에다가 귀를 기울이면은 드럭드럭드럭드럭드럭 하는 소리. 그래서 인터폰으로 지금 인민군을 땅굴 파고 있습니다. 그 인터폰으로 보고하고 했던. 그리고 그 통문이 뭐 몇 통문 얘기한다 해서 뭐 큰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과거의 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7통문, 8통문. 그래서 8통문 앞에서 총을 들고 근무를 쓰면 수색 중대가 그 안으로 수색 들어갈 때에 우리가 밖에서 근무를 쓰고 그다음에 그 안으로 통문을 열고 미군 시추기가 들어가서 GP 앞쪽에 들판에 시추기를 들이대고 땅굴 작전을 하던.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온 친구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땅굴을 뚫었다라고 얘기하고 땅굴 찾는 개나리 부대라고 땅굴 찾는 부대가 저희 소대 내무반 한 구팅이에 한 두어 평 전후되는 곳에 있었고 군견병이 계한마리 중사 데리고 있었던 그런 지역. 그래서 이제 땅굴을 찾는 거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2m 간격으로 시축구멍을 뚫는다. 그 다음에 앞쪽으로 가서 2-1, 2-2, 2-3, 3-1, 3-2, 3-3 해가지고 수위를 잽니다. 물 깊이를. 그 수위를 쭉 자를 쭉 밀어가지고 밑하계를 재로 50m인지 100m인지 줄을 쫙 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 깊이를 재가지고 모는 종이에다가 그래프를 쫙 1-2, 그거를 계절별로 계속 그리더라고. 그래 보면은 어느 지역에 가서 2-2, 3-2, 4-2 이 지역에 예를 들면 그 지역에 가서 수위 높이가 뚝 떨어집니다. 그럼 왜 그러냐? 물이 땅굴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지역을 시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200m, 300m를 시추를 하는데 못 찾는다는 거예요. 왜 못 찾냐 그랬더니 정통으로 뚫지 못하면 땅굴이 있다고 가정할 때 정통으로 뚫지 못하면 압력에 의해서 빗나가서 못 찾는다. 그리고 200m, 300m를 뚫다 보니까 100m 이하를 뚫다 보니까 조금만 방향이 엇나가도 어먼데로 시추기가 가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땅굴 작전을 나름 많이 해보니까 시추기가 빗나가서 못 찾았다라는 거는 물론 뭐 틀린 얘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역대책을 알지 못해서 못 찾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땅굴 찾는 여러 기관에서 땅굴 찾는 분들이 역대책을 무시하고 땅굴을 찾으면은 뻥 뚫린 땅굴 70년대 74, 75, 78년도에 시추하면 로트가 뚱뚱 떨어지고 물이 쭉쭉 빨려 내려가던 땅굴만 생각한다면 절대 땅굴 찾을 수 없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역대책을 무시해가지고는 절대 땅굴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땅굴 들으시는 분들도 맨날 땅굴 못 찾고 역대책 걸렸다고 막 우리가 밥 먹듯이 얘기하는데 그거 진짜입니다. 그거 느끼지 못하면요 땅굴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5사단 그 옆으로 가서 이제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3사단, 그 다음에 6사단, 뭐 가면은 뭐 17사단, 뭐 쭉 해서 강원도 쪽으로 넘어가지요. 그리고 땅굴이 있는 지역 보게 되면 해안 쪽으로 내려온 것들이 있어요. 동해 이쪽 가면은 동해 사령부 이쪽 정문 앞에도 땅굴이 들어와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제보를 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고성 지역 같은 경우는 땅굴 제보 와서 가보니까 동네가 다 폐가예요, 폐가. 동네가. 왜 폐가인가 그랬더니 지하 소리가 너무 나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다 이사가서 동네가 폐가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다 폐가는 아니고요. 사는 사람은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사를 갔더라고요. 무서워서 못 산다고. 그 지역이 바로 고성입니다. 왜 고성은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지도가요. 북쪽까지 이렇게 38선으로 그린다 그러면 최북단까지 올라가 있는 게 고성이거든요. 고성 지역에서 땅굴이 이렇게 들어와요. 타고서. 그 다음에 내려오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제가 요 옆으로 가서 1, 2, 3, 4 땅굴 보여주고 요거를 한번 남측 땅굴 침투 현황 해가지고 이 밑에는 제가 다 가렸고요. 요 위 지역만 조금 확대했습니까? 네. 자 보시면은 들어온 거는 이거는 제가 좌표를 다 뜬 겁니다. 이거 개수를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30, 40개 정도의 땅굴망이 나와요. 30, 40개. 이
40개 정도의 땅굴은 미국 CIA나 기타 미국 기관이나 이런 데서 땅굴이 대략적으로 40여 개 된다. 뭐 20몇 개 된다. 30여 개 된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제가 탐사해 본 결과 대략적으로 40여 개의 망이 있더라. 그런데 땅굴을 보게 되면 제가 이 지금 한 거는 그냥 한 게 아니라 요 동네를 지역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것을 제가 해가지고 찾은 겁니다. 그래서 좌표까지 제가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김포 강화 쪽으로 들어온 라인들이 이렇게 있어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예, 그리고 영종도 쪽으로 들어온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사곡광산에서 들어온 라인. 그 다음에 삼땅굴 지역에서 넘어온 지역, 개풍군. 그 다음에 이쪽 장단면 쪽에서 넘어온 라인. 그 다음에 28사단 태풍전망대 쪽에서 넘어온 라인이 있어요. 태풍전망대 쪽에서 오면은 쭉 내려가게 되면은 이창근 단장님이 작전했던 지역들이 다 나옵니다. 이쪽에서 연천, 전곡, 동두천, 포천 다 뻗어나가거든요. 이쪽으로. 그 다음에 내려가게 되면은 5사단 열쇠전망대. 열쇠전망대가 있어요. 지역에는 태풍전망대도 있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전망대가 전방에 다 있거든요. 그쪽에 예단 전망대에서 예전에는 거기서 마이크 크게 대형 스피커 갖다 놓고 북으로다가 방송을 하던 그런 지역들인데 28사 전망대 쪽으로 땅굴이 여러 망이 몇 개의 망이 지금 본 거는 세 개 망 정도 그려놨는데 5사단 쪽에서도 몇 개 망이 들어옵니다. 5사단 열쇠 전망대 앞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전망대 앞쪽에 가면은 방벽에 이 큰 벽에 땅굴 찾자라는 플래카드가 집채만하게 거짓말 조금 못하면 집채만하게 뚝을 딱 메우는 땅굴 찾는 그런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이제 백마고지인데 여기까지의 절반을 끊으면은 여기는 다 이 중간을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 남쪽을 갖다가 이 중앙을 중부 지역을 딱 끊어버리면 이쪽에 뭐가 있어요? 서울 경기가 있죠. 인구 수도권에 그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이쪽 반 끊게 되면은 거의 60%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중간을 딱 끊어버리면 그래서 이쪽에 땅굴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분석을 하자면 그래서 인천 지역, 인천은 어떤 지역이에요?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대패했죠. 대패한 지역이에요. 북한. 그래서 인천 지역은 아주 굉장히 북한에서 보게 되면 아주 억울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쪽을 아주 땅굴로 점령하려고 작전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쪽에 있는 계양산입니다. 네, 계양산. 계양산에서 보게 되면 비행기가요. 김포공항 내지는 영종도 인천공항이 전부 한눈에 보이고 거기만 계양산을 곧 그 시대를 395m를 점령하게 되면 거기서 뭐 미사일을 쏘던 총을 쏘던 다 전부 이쪽 서울 경기 인근이 전부 잡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쪽을 많이 했고 그래서 보건대 이쪽으로 보게 되면은 쭉 해서 땅굴이 기존 나온 걸 보게 되면 보통 28사단이 태풍전망대다 그러면 거기서 3개망이 뻗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냥 넉넉 잡아 그냥 3개망 2개망 한 것이 아니라 탐사를 해보니까 3개망이 있더라. 3개망이라는 것은 3개망은 하나 망이 다섯 개 내지 여섯 개의 땅굴이 한 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3개망이면 3, 5, 15망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요. 네. 여러분 하마스 땅굴 보셨잖아요. 하마스 땅굴이 그냥 기본 20-30m에서부터 50m 전후로다가 많이 땅굴이 다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하에 들어가면 아직까지 이스라엘에서 파괴한 땅굴이 몇 프로라고 들었나요? 아, 굉장히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20% 정도 찾았답니다. 20%. 못 찾은 게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미국에서 보는 관점은 480km, 500km가 아니라 최대 800km까지 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관계자 땅굴 브리핑 저도 참석해가지고 땅굴 브리핑을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이 땅굴들 중에 묵은 땅굴이 있고 신형 땅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70년도 전후에는 뭐로 뚫었을까요? 폭약으로 뚫었겠죠? 폭약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땅굴을 크게 뚫을 일이 없어요.
한 1.7m, 2.2m, 2.23m 땅굴. 쉽게 얘기해서 2 땅굴이나 3 땅굴 정도의 크기. 대략적으로 2.몇 미터, 1.7m 요 정도의 땅굴로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뚫어가지고 확공해 나가는 확장. 위로 확공하고 아래로 확공하고 좌우로 확공해서 나갔던 그런 땅굴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1땅굴 밑에서 들어온 땅굴을 보게 되면은 땅굴이 4개, 5개, 6개 땅굴이 아니라 더 많아요. 뭐 9개, 막 12개 이런 땅굴들이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한쪽에 옛날 묵은 땅굴 2m짜리 땅굴은 폭약으로 터뜨려서 갔다 오르면 그 옆에 붙어있는 땅굴들은요, 기계로 뚫은, TBM으로 뚫은 것 같은 넓은 땅굴, 3m 전후 되는, 2m 후반대에서 3.5m 정도 되는 넓은 땅굴들이 옆에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땅굴 밑에 대형 땅굴들이, 다량의 땅굴들이 한 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백마고지 밑에, 백마고지가 산이 길쭉하니 이렇게 능선이 돼 있잖아요. 그 앞에 땅굴을 탐사해보면 묵은 땅굴과 신형 땅굴이 같이 붙어있어요. 그거는 공통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옛날에 대패했던 지역에는 땅굴이 더 많이 판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천 지역에 땅굴이 많고, 백마고지 근처에 땅굴이 많고, 그런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강원도로 가면, 물론 뭐 제가 이 땅굴을 다 찾았다, 찾은 것이 다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찾아보면, 철원 지역, 그 다음에, 김화, 금화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이쪽에. 그래서 철원 이 땅굴 같은 경우에서부터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저게, 이쪽, 사 땅굴, 해안면 이쪽에, 여기죠. 여기 보게 되면은, 해안면, 이쪽 사 땅굴이 이제, 이렇게 접경인데, 해안면, 요 산에 굉장히 큰 산이 있어요. 굉장히 높아요. 그 반대편, 그 산을 차지하려고 예전에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세게 벌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펀치볼이라고 해야죠. 해안만 여기에 펀치볼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생각이 났네. 네, 펀치볼이라고 얘기하는데,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우먹하게 돼요. 그 동네 가게 되면. 근데 그 펀치볼 땅굴로 해가지고 세계망이 퍼져나가요. 세계망. 굉장히 대형입니다. 거기는. 대형. 땅굴이 뭐 기본 3.5m 크기 전후에. 왜냐면 이쪽으로 온 라인들은요, 대형 라인들이 많아요. 마음 놓고 뚫었다는 얘기예요. 산이 많기 때문에 그냥 태백산맥 줄넘 타고서 그냥 쭉 내려가는 대형 땅굴, 그냥 보러 파 날려서 북으로 가져가고요. 가다가 무슨 뭐 보석 같은 좋은 뭐 예를 들면 뭐 금이라든가 무슨 뭐 빛이 보석 같은 유 이런 거 내지는 뭐 철광석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를 들어서 땅굴을 파다가 그런 보석들이 나오면 다 파간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태백산맥 쪽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땅굴들이 대형 노선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쪽 태백산을 넘으면서 다우징으로 산꼭대기에서 보면은 1km 200, 뭐 900m 이런 땅굴이 밑에서 산꼭대기에서 탐지되는 걸 보고서 야 다우징이 이거 뭐 소설 쓰나 1200m 밑에 땅굴 있다고 잡히나 이게 해발이 얼마나 되길래 1200m 땅굴이 잡히냐 이러면서 장로님이랑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이쪽 강원도 라인 타고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산 옆에 이쪽은 평지가 많이 펼쳐지죠. 이쪽으로 해서 내려가면서 쭉 타고 내려가면서 제가 그림을 지도를 그렸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간에 이쪽 전방 지역으로 해서 지금 밝혀진 거는 공통점이 있는데 1땅굴, 2땅굴, 3땅굴, 4땅굴, 5땅굴, 1, 2, 3, 4, 5 땅굴을 봤을 때 지금 밝혀진 거는 대략적으로 4땅굴까지는 다 땅굴이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톨이 땅굴이라는 거예요. 그죠? 외톨이 하나. 공기 문제, 물 문제, 보람 문제 때문에 땅굴 못 판다. 그거를 주장하기 위한 하나 땅굴. 그러나 5땅굴부터는 오늘도 탐사하고 왔지만 5개입니다. 해보니까 좌우로다가 좌수병 만들어 놓고 그 뒤는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땅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찾은 땅굴들을 보게 되면 기본이 4개, 5개, 6개로 편제가 되어 있더라. 그리고 내려와서 그걸 하나로 쫙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마을, 동네마다 꺼져 나가서 초등학교를 하나 나가서 인민재판소, 대학교를 하나 나가서 인민재판소, 그리고 인민재판해가지고 조금 과한 표현이지만 대학에다가 땅굴 출구 만들어 놓고 인민재판해가지고 너는 땅굴로 들어가. 거기서 입구 꽝 수장시키고 군교직이고 거기서 2,500만, 2,000만 죽인다는 얘기 일본에서도 나왔고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 들어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 공무원, 그죠? 군인, 뭐 군인 가족들, 기독교인들
목회자들 전부 싹 전부 땅굴 안으로 집어넣으면 게임 끝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게, 야, 도대체 몇 명이 넘어오길래 이렇게 땅굴을 많이 뚫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땅굴이 많이 넘어오려고 땅굴을 뚫은, 장거리를 많이 뚫은 게 아니라, 장거리 땅굴을 가는 데 있어서 땅굴을 여러 개를 가지 못하면 장거리 땅굴을 못 뚫는다는데 핵심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장거리 땅굴 죽어도 못 깬대요. 그래서 여러 개를 가야만 소로를 뚫어서 공기순환을 시키면서 간다. 실례로 정선이나 평창이나 기타 제천이나 탄광 기타 광산들 있는 데서 여러분들 물 못 빼서 물에 수장돼서 광부들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공기 문제가 돼서 죽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광산을 광석을 꺼내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광산 문 닫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철저히 땅굴을 덮기 위한 하나의 위장 전술이었다. 요즘에 건국전쟁인가요? 네. 영화가 요즘에 나름 히트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역대에 지금 이와 같은 건국전쟁, 이거는 완전히 데모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수십 년간 일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자녀들 몇 데리고 세 명을 데리고 어저께 밤에 가서 건국전쟁을 봤어요. 봤는데 대학교 다니는 딸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 했는지 궁금하시죠? 영화 어떻게 봤니? 물어봤어요. 나와서.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빠, 제가 배운 거하고는 다 반대네요. 다 반대네요. 심각하네요.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다 반대네요. 그 말 속에 정답이 있더라고요. 요즘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이런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땅굴 역시도 이 심각한 현상임에도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안 믿어왔어요. 왜? 덮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은 짐작할 겁니다. 우리나라에 덮고 있는 이 심각한 이 건국전쟁을 통해서 밝혀지는 이 실상들을 보면서, 물론 그게 다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보다 더 심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잘못 편집된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건대 도둑 잡으러 오는 그들을 우리가 막지 못했다. 그리고 땅굴 역시도 우리를 쳐들어오는 이들, 우리를 막지 못해서 여기까지 들어왔다. 그리고 군 장성들, 고위 계급층들이 수십 년간 전방을 지키고 전국토를 지켜왔지만 막지 못했다. 이게 만약에 땅굴이 실제로 밝혀질 경우 별다른 분들이 전부 이등병 제대하고 연금 받은 거 다 토해낼까봐 겁나서 끝까지 덮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베트남 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만큼은 반드시 애국심에 불타서 비판하지 마시고. 그런데 제가 조금 웃기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왜 땅굴을 믿는 사람들은 보수고 땅굴을 안 믿고 비판하는 자들은 좌파들입니까? 난 그거는 믿을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라가 망하면요 좌파고, 그죠? 좌파라 해가지고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살려주고 그럴 것 같습니까? 어디를 보면 알아요? 베트남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 땅굴 넘어오는 이 수많은 땅굴의 징조들을 그냥 덮을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부탁하는데 후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노력하고자 해도 기름값 아까워서 못 가고, 제보가 와도 돈 없어서 못 가고, 제보하는 분들이 전부 돈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 밑에 청도, 저 밑에 경산까지 갔습니다. 멀리 갔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추워서 손 시려워서 다우진도 잡기 힘든 그 밤 11시에 탐사를 했는데 멀리서 제보했기 때문에 저보고 기름값 달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뭘 굳힌지 아십니까? 내가 서울 경기 이남에는 죽었다 깨라도 내가 탐사 안 간다. 제가 마음에 배르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 멀리까지 갔는데 기름값은 주지 못할 만큼 기름값을 거꾸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면
땅굴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를 보고 뻥 뚫린 땅굴 달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좋은 기계, 좋은 자본력을 가지고 대기업, 중소기업, 국방부, 나라에서도 못하는 일을 우리 일 개인이 땅굴을 찾아내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될 수 있어요. 저희들이 땅굴이 있다라는 것만 진정한 여러분 앞에 알려드리고 할 수 있는 것도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긴 시간 동안 말씀드렸는데 질문 좀 이와 같은 받으시고. 일에 큰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함께 나라를 살리는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지금 북한의 그 동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뭐 탈북자 강명도 씨 예, 네. 고위층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분이 아직도 이제 북한 쪽에 어떤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은 있나 봐요. 네, 많이 있다고 듣고.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예, 뭐 유튜브 방송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예, 남침 가능 설을 이렇게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것을 보고 우리 그 국민들은 오히려 뭐 이렇게 그 폄훼를 하는 쪽 안티들은 북한이 무슨 전쟁 수입 능력이 있느냐 자기들 예, 그 주민들도 먹여 살릴 능력이 뭐 비행기 하나 띄울 그런 그 기름도 없는 예, 그런 나라가 그런 집단이 무슨 전쟁 수행 능력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폄훼를 하는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네. 북한의 김정은은 뭐 젊은 패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을 예, 적대국으로 예, 1호로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지금 뭐 연일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서 남침 야욕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그 말을 발언을 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과연 안심해도 될 것인지, 예, 과연 안심만 해서는 안 될 것인지, 예, 우리 그 땅굴을 이렇게 알고 또 땅굴을 알리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땅굴을 막을 수 있다면 전쟁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땅굴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땅굴로 해서 새벽 2, 3시에 전철도 멈춰있는 시간대에 지하철로 해서 땅굴이 다 튀어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지하철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야산에서도 나올 수 있고 들판에 있는 그들의 아지트, 쉽게 얘기해서 들판에 있는 우리가 드나들지 않는 모르는 곳에서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땅굴을 막지 못한다면 비행기도 뜰 수 없고 사병들도 총알을 손에 쥐기도 전에 아마 포로로 잡힐지도 모릅니다. 제가 군생활 해봤지만 탄약고를 열기 위해서는 소대장과 선임하사의 키가 하나씩 쌍으로 들어가야만 탄약고 문이 열립니다. 그 사병들이 잠자다 말고 총을 들고 옷 입고 튀어나가서 총알을 받기까지 5분 10분 훨씬 더 많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대장이 외출하거나 선임하사가 외출했을 경우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군인들이 짧은 시간대에 가서 총을 들고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비행기가 가서 폭격을 하려면 가서 포탄을 매달아야 되는데 포탄을 매다는데 5분 10분에 되는 일 절대 아닙니다. 비행기 뜨기도 전에 전부 사로잡힐 수 있어요. 각 군부대마다 가까운 곳에 땅굴이 지나갑니다. 서울 경기에 있는 거의 군부대마다 인근이나 군부대 내로 땅굴이 지나가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청와대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머무시는 그곳 역시도 옆쪽으로 땅굴이 지나간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굴을 막지 못하면 그리고 북한에서 엎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내부 단속용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강명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쟁설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그 정보를 방송 및 얼마 전에 하기 전부터 듣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분이 고위직에 물론 유튜브 하시는 많은 분들이 북쪽에 라인을 갖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 라인을 갖고 있고요. 심지어는 김정은이 감기 걸렸다라는 것까지도 미국에서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최측근이 다 포섭되어서 있다라는 얘기죠. 그 포섭된 자들이 달러 같은 거 관리 잘못하다가 잡혀서 처형당하는 것도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미국에 포섭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 심어놓은 휴민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과거의 정권들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들이 많이 끊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감명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설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1호가 뭐냐면은 김정은이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핵무기일진 모르지만 핵무기를 쓰는 순간 북도 같이 망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미국에서 재전에 트럼프 측근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북한이 우리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가게 되면 핵폭탄 하나만 끝난대요. 뭔지 생각이 드세요? 무슨 일일지? 핵폭탄 하나면 북한은 멸망한대. 네. 뭘까요? 백두산, 천지, 네네. 핵폭탄 하나면 아하. 북한 날아간답니다. 그래, 지금도 중국은 뭐, 뭡니까? 중국은 그 댐 무슨 댐이죠? 아, 산샤댐? 예, 네, 산샤댐. 대만이 전쟁할 경우에 산샤댐을 붕괴시켜버리면 수천만 명이 살상을 입는 데입니다. 전쟁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핵을 쓴다고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죠. 핵보다 강력한 김일성이 얘기했던 무기가 있었죠. 네. 뭐였죠? 땅굴이죠. 땅굴이었죠. 네. 그 땅굴이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강력한 무기라고 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강력한 무기를 우리는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국방부가 듣고 대통령께서 들으시고 정치위원은 의정자분들께서 들으신다면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심각한 그리고 이기더라도 심각한 피해, 인명, 살상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후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나간다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우뚝 서는 멋진 나라로 다시금 세워질 겁니다.